그 찬송하는데 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감성 충만한 목소리. 고향교회와 함께할 특별한 손님은 바로 홍이삭 형제입니다. 부모님도 선교사님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외국인들의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국내에서 사역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몸으로 부대끼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또 그럼 선교사님이죠. 선교사님을 볼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가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이참에 시키는 일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네. 당당히 소감과 각오를 밝힌 우리 이삭 형제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교회부터 잘 찾아갈 수 있겠죠? 오늘 찾아갈 고향 교회가 있는 충청남도 태안군.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넓고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이곳 태안에는 만리포, 몽산호 등 10여 개의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어 바다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막을 옮겨놓은 듯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신두리 해안 사구와 바다도 바다를 찾는 사람들도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바다의 곁에서 말없이 어깨를 내어주는 아름다운 이곳 천리포 수목원 그리고 선홍빛의 껍질과 단단한 마늘통이 특징인 육정마늘의 고장 충청남도 태안입니다. 오, 가지. 무거운 기타를 들고 태안을 찾아온 우리 이삭 형제. 설마 벌써 지친 건 아니죠? 아, 시목교회. 시목? 시목, 시몬, 시몬도 아니고 뭐지? 시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겠네. 목사님, 사모님 계세요? 아.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시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아니, 여기 공기도 좋고 예. 정말 아름다운 네. 자연, 하나님 만드신 작품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하여튼 환영하고요. 들어가시죠. 네. 누추합니다. 아, 시골스럽습니다. 네. 1972년에 세워진 시목교회는 4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마을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예배당 곳곳에 담긴 목사님의 정성만큼이나 교회는 마을 사람들의 삶을 위해 영적인 돌봄을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는 목사님 부부와 이삭 형제. 감사하죠. 그 오다가 그 교회 이름이 시목교회라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이 동네가 시목리고 이게 감시자의 나무목. 감나무골이에요. 네. 요즘에는 감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동네는 시목리기도 네. 시목교회지만 신의 십자의 나무목. 아, 너무 멋있네요. 예.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 감동받았어요. 네. 아, 너무 좋네요. 예. 아, 딱 예.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예. 수련회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 나가지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수련회 장소예요. 네. 그리고 여기 바닥이 네. 화목 보일러가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씻으시고 쉬시려면 네. 장잡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예, 지금부터 장잡해로 예. 가시죠. 아 그래요? 아 뭐 쉬고 이런 거 없나요? 예 없습니다. 네, 가시죠. 아 지금 가는 거예요? 예예, 예, 아, 진짜 아, 가는 아니. 겁니다.
예.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사 경제 잘할 수 있죠? 파이팅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가득 쌓여있는 장작들이 우리 이사 형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예, 도끼고요. 네. 아, 그리고 이거는 한마. 한마. 예, 그래서 네. 이제 도끼로 네. 이제 이게 나무를 쪼개면 네. 큰 나무 같은 경우는 박혀요. 아. 그러면은 못 뺍니다. 그러면 네. 이제 한마로 내리치는 거예요. 아. 아주 서로 협력해서. 예, 예, 예. 예 혼자는 외로워요. 안 돼요. 네, 알겠어요. 예. 오늘. 네, 네. 요거. 요 앞에 있는 거. 요거요? 예. 그래서 지게로. 네. 두 짐. 지게에 두 짐만. 두 짐만. 두 짐만. 다 처음이라서 지금 감도 안 잡혀요. 예. 두 짐만 해서 얼마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제가 지겠습니다. 아이고, 예. 예. 그러시면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오십시오. 하나 골라오면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보일게요. 자, 예. 이렇게 거의 왼쪽으로 쓰면 되겠네요. 자, 이제, 예. 방향이 거꾸로잖아요. 네. 예, 온 방향으로 해야 잘 뽑혀집니다. 아. 그리고 옹이가 있어요. 네네. 옹이를 피해야 돼요. 옹이를 피해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딱 내가 내리칠 곳을 네. 찍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대로 올려서 치는 거예요. 오. 이렇게 박히죠? 네. 아주 좋아요, 쉬워요. 아. 이렇게 한 세 번만 하면 네. 쓰러져요. 아. 이렇게 해서 천천히. 목사님 벌써 지시는데요. 아, 좋아. 이게 한마 무게가. 아이고, 이게 지금 옹이가 있어가지고. 네. 자,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저를. 저는 시험하신다고. 아이고, 제가. 네, 되게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아니요. 이거를. 일단. 네. 와. 와. 이 통쾌한, 이거 짜릿한 와. 그, 와, 스트레스 해소에 예. 아주 좋습니다. 아. 길고 길었던 목사님의 시범이 끝나고 드디어 도끼를 잡아보는 이사 형제. 과연 그 실력이 어떨지? 어우 좋아요. 어우 좋아요. 이게 안 빠지니까? 오 선교지에서 장작 좀 해봤나요? 처음 하는 것 치곤 정말 잘하는데요. 어우 다시 한 번. 이야. 이제는 이제 된 거예요. 됐네요. 됐어요. 아.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 요 정도 크기만 해도 괜찮아요? 아, 그럼요. 조금만 쪼개면 네. 다 됩니다. 도끼질이 안 해본 분들은 이게 마음처럼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맞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랬고요. 아주 잘했어요. 95점. 제가 멋있게 한 번에 해야 되는데.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네. 정확하게만 찍었고, 어우, 야, 진짜. 이제 저. 와. 어이구야. 전문가 다 됐네요. 예. 오, 브라보. 좋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생긴 외모와 다르게 우리 이사 형제 도끼질도 수준급이네요. 땀 흘리며 고생한 만큼 오늘 팬 장작으로 따뜻하게 주무세요. 비록 여름이지만요. 우와! 우와! 됐다. 재밌죠? 재밌죠? 네. 재미로 이렇게 합니다. 네. 재미로 하세요? 예, 재미로 합니다. 이거 진짜 재미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게 쫙쫙 나가면 진짜 이렇게 아주, 진짜 이렇게 아주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 오늘 숯불 바베큐용 장작이 준비됐습니다. 목사님이 한 손으로 그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게 힘없이 이렇게 흔드니까 아, 그래, 반동을 이용하면 되는구나 뭐 이 생각을 했는데 정작 타는데 이게 한 손으로 반동을 잡기도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무겁고 두세 번 치고 나니까 막 오른팔에 막 굳어가지고 잡히지도 않고 이래서 이게 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 2,000주 심은 겁니다. 장작을 다 패자마자 또 어디론가 향하는 목사님과 이사 경제. 함께 이제 가지치기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 곁... 여기는 어디죠? 곁순. 예, 곁순. 이게 지금 다 여기 곁순인데 이렇게 커요. 그럼 굵은 게 원순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원순이죠. 그러면 요거를 바짝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비틀어서. 네, 네, 네. 비틀어서 따주면 요거를 잡고 이렇게 따주면 흔 뿌리가 흔들리면 또 안 되니까. 네, 네. 이러면 이제 완성이 된 거. 이거는 이제 진짜 아까운 거지만 이제 이 나무에 이제 열매가 잘 열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곁순이죠? 네. 이렇게 옆으로 잡아다니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해서 정말 실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곁가지를 따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아깝지만 곁순을 따줘야 하는 게 농사의 원리. 우리 신앙도 이 자연 속에 담겨 있는 원리처럼 불필요한 곁순을 잘라낼 때 보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 마음으로 신중하게 곁순을 잘라냅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거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봉사 왔던 교회들한테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섬김을 위해서 심었고 그리고 이 밭은 이 옥수수만이 아니라 이어서 배추를 심게 돼요. 이 사이사이다가 이제 배추를 심습니다. 이제 8월 말에 바로 배추를 심어서 그 배추도 우리 교회 봉사와 오고 또 섬겨주시는 교회들의 김장 배추로 다 나누고 김장하기 어려운 교회들을 또 이렇게 나눠서 함께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그럼 섬겨주시는 교회한테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옥수 열리면 내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하죠. 아유, 예. 예, 감사합니다. 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이제 열심히 하십시오.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수수를 보내준다는 목사님 말씀에 더 힘을 내보는 우리 이사 경제.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신중하고 정확하게 곁순을 따는데요. 제법 잘하는 것 같은데요. 옆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오늘처럼 힘이 되는 날이 없네요. 아, 그래요? 아, 정말 혼자 일하면 힘듭니다. 저 혼자 하시면 옆에 있어주시는 것만도 큰 힘이 돼요. 제가 파푸아뉴기니 그 선교지 처음 가기 전에 필리핀을 둘러야 됐어요. 그게 이제 파푸아뉴기니를 직행이 없어서 근데 가자마자 이렇게 지프니를 타고 이제 아는 선교사님 댁을 가고 있는데 앉아 있는데 한 30분 있다 땀띠가 나는 거야. 하도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유독 땀을 많이 흘린다는 이삭 형제. 무더운 땡볕 아래에서 고생이 많은데요. 그래도 그 귀한 땀방울이 고향교회를 웃게 합니다. 어느새 곁순치기를 마무리하고 오이밭으로 간 목사님과 이사 경제. 와, 오이가 정말 탐스러워 보이네요. 아, 맛있어요. 맛있죠? 네. 향도 진짜 좋고. 향도 좋고, 땀 흘리는 자들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자, 이제 또 하시죠. 네. 시원하게 오이 한 입 베어물고 이제 또 다음 일터로 갑니다. 저녁을 많이 먹어요. 열심히 하고. 옥수수에 이어 이사 형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양파인데요. 시목교회는 일손이 부족한 마을 분들의 농사를 직접 돕고 있습니다. 차에 실는 거로 끝납니다. 아, 그래요? 우리 교회 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들 판매할 겁니다. 팔아드리기로 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거 갖다가 싸놓지 않아도 되니까 일은 덜었습니다. 아, 그래요? 복이 많으시네. 아, 예. 자, 그러면 내가 오면은 이제 실어 차곡차곡 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은 어렵게 수확한 농작물들을 도시교회와 연결하여 직거래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마을 분들은 좀 더 나은 가격에 팔 수 있어서 좋고 도시교회 성도분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농작물을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지요. 목사님께서 트랙터를 몰고 오시면 이사 형제가 차근차근 양파를 심기 시작하는데요. 이분들 의외로 호흡이 척척 잘 맞습니다. 사실 어렵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은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뭐 그게 잘못하면은 근육도 늘어나고 이게 지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뭐 내가 내려가가지고 하려고 해도 벌써 다 싫었고 아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난 걱정되더라고요. 일면에서는 안 하시던 분이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시면 이거 몸에 또 이상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도 됐는데 한 망에 20kg 정도 되는 양파를 번쩍번쩍 들어 차에 싣는 이삭 형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저쪽으로 할까요? 힘든 내색 없이 목사님을 돕는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이 되었는데요. 오전에 준비한 장작으로 맛있는 고기를 굽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빈누리탄이 너무 좋아요. 직접 농사 지은 상추에 맛있게 구워진 고기를 올려서 한 입. 수고한 우리 이삭 형제도 한 입. 열심히 일한 뒤에 먹는 거라 그 맛이 더 일품입니다. 행복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심옥교회의 수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작은 마을, 작은 교회지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이들의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주님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는 교제예요. 누구와의 교제?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홍이삭 가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데요.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합시다.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소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같이 하시면 한 번 더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찬송하는 일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시목의 아름다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쉬었습니다. 아, 네. 이게 약간 몸이 좀 뻐근하긴 한데 그러니까 네, 괜찮아요. 불편했죠? 네. 아니요, 잠도 잘,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방도 아, 되게 따뜻하게 해서 그래요? 잘 잤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예. 예,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네. 아, 오늘도 일을 하나요? 아이, 당연하죠. 아, 일단 그래서 내가 힘내시라고 예, 예. 금방 난 거 따끈따끈한 네. 계란 하나 드시고 아, 예. 목 좀 푸시고 예. 오늘도 즐겁게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섬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방금 낳은 따끈따끈한 달걀을 먹어보는데요. 아, 그 맛이 궁금합니다. 그림자가 나와야 됩니다. 노른자요. 고소한데요? 아, 네, 고소하죠? 네, 노른자 하나도 막. 이제 드셨으니까 힘내셔서 예. 같이 가시죠. 가시죠.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하루 일과를 시작하려니 추적추적 비가 내립니다. 가뭄으로 건조하게 식어있던 시목에 반가운 단비가 찾아온 것인데요. 비와 함께 귀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농촌의 일손을 돕고자 친히 내려온 영등포 제일교회의 권사님들. 오늘 이삭 형제와 함께 시목교회 성도님의 마늘밭 일을 돕게 됩니다. 이걸 구분해서 놔두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구분하면 이제 권사님이 묶으실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기별로 이렇게 네네.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예, 이게 이게 서산의 그 유명한 태안의 육종 마늘입니다. 육종 항암 효과가 뛰어난 육종 마늘. 장갑은 언제 와요? 아, 장갑이요? 아, 예, 예. 제가 제 차에 있으면 제가 빨리 가서 가져올게요. 예, 예. 저 끝으로 가면 목사님이 분주해진 사이 이삭 형제는 이미 작업을 시작한 권사님들 사이로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마늘의 크기를 구분하여 묶어두는 작업 이삭 형제 잘할 수 있겠죠? 중, 하 이렇게 세 가지로. 세 가지로? 네, 한 가지로. 하는 조그맣고는 거. 네. 구분을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해야 가격이. 네. 크기 다 다르잖아요. 이거, 얘가 상이에요? 네, 이게 상이에요. 이거. 이것도 상? 네, 이거 상. 이것도 상? 네. 얜 중? 그렇지. 아. 이런 건 중. 자, 이건 요건 조금. 요건 소? 예, 네, 저쪽은 3층이세요. 땡겨요? 네, 네. 아. 우리도 크기가 너무 다양하니까 이 내가 하고 있는 게 큰 건가 중간 건가 알 수도 없고 그럼 여기에 놔야 되나 딱 세 개로 분류를 시켜버리니까 네, 그래서 아 이거 내가 하나 잘못해가지고 몇백 원 더 못 받으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제가 걱정도 하고 시목 교회에 부임하고 난 뒤 목사님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을 보면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수학의 즐거움이 있는 농촌 체험 여행인데요. 도시의 성도들이 이곳에 내려와 수련회도 하고 일손도 도우면서 농촌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마을을 섬기는 것.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저기 태안 처음 왔어요. 예, 그리스의 사랑으로. 예. 아이고, 할렐루야. 덕분에. 진짜 우리 영등포 제일교회 최고입니다, 최고. 아멘이요. 아멘. 아이, 감사합니다.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 또 할아버지들 너무 외롭고 힘들기만 하겠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목회자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고 아주 좋아 보이고
조금 더 내가 젊었다면 나도 한 번 더 그렇게 해봤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다들 저기 시골 사람이었는데 이 서울 와서 한 30년 넘게 살다 보고 처음 왔거든요, 이 농촌을. 아버님께 너무 좋은 거예요, 고향 같아서. 옛날에 우리 그 잘할 때 이것을 했거든, 그 어른들이. 근데 우리 그냥 지금 서울에서 뭐 5, 60년 사니까 그냥 먹기만 하다가 와서 직접 만지니까 너무 감회롭지. 신기하고. 그날 오후.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길을 나서는 목사님과 이삭 형제. 밭일을 하러 가는 차림은 아닌 것 같은데 두 분 어디 가는 거죠? 수고하십니다, 성도님. 목사님과 기쁜 인연을 갖고 있는 한 성도님의 댁을 방문하는데요. 그 어느 날보다 특별하고 떨리는 심방입니다. 사고. 아니 그런 거는 지금이 더 활발하세요. 그때가 더 활발하셨어요. 어때요? 언제나 즐거우세요. 아, 그래요? 하시니까요. 네. 맨날 웃고 다니시니까 어느 때가 좋고 그런 걸 몰라요. 맨날 좋아요. 아, 정말 행복해요. 예, 일단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두 시간 동안 서울 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정말 저는 즐거웠어요. 정말 같이 예수님 자랑하고 내 삶 가운데 함께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 소개하면서 또 그리고 세 번째 갔다 오고 교회 오셨잖아요. 윤교단 성도님 먼저 그때 오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또 어쨌든 믿음이 잘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다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천국에 가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보람된 거예요. 그랬어요. 지금 예. 우리 아저씨 모시고 가려면은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차가 버스 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예. 또 차 불러서 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렇지. 병원비냐 뭐 그냥 감당을 다 보니까 어려워서 참 적어던 끝에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마음으로는 진짜 목사님이 하늘같이 진짜 아이고 왜 말씀이요? 마음은 그런데 조금만 저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참 돌아가시고 지금 1년 됐잖아요. 예. 뭐 다 저는 거기까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저 오른쪽 집 우리 친척분이시거든요. 우리교회 등록하셨어요. 또 왼쪽 집이 그 다음 주에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동사 선생님도 이제 같이 이제 오시고 하면은 같이 온 동네가 여기에서 새 집이 따라하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찾아뵙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언젠가는 갈 거예요. 아 그럼요. 기다리고 있고요. 아직까지 남들은 뭐 돌아가신 분은 3개월이면 있는다고 그러는데 마음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기다려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다릴 거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뭐 오시면 옛날 생각이 나시겠죠. 그런데 가수분이 오셨는데 예. 어떻게 노래 찬양한 곡 부터 들으시고요. 미지러운 영광.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서울에 다니시면서 아저씨 모시고 가시면서 예. 주 하나님 뭐 이것도 불렀었고 여러 가지 많이 불렀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사랑해 주
아무리 드른들고 예, 그렇죠. 수중을 안 나고 부담적으로 쓸어놓고 너무 멋있다. 아 정말 옛날 생각나네요. 정말 올라가실 때 이렇게 항상 부르셨던 찬양이 인상적이셨나 봐요. 네. 예.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예. 그때는 말은 안 했어도 아 그러셨어요? 아저씨 이렇게 힘드실 때 불러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셨구나. 앞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마을분을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직접 모시고 다니셨던 목사님. 심옥교회는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닌 삶으로 들어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마음은 늘 있었죠. 근데 남편분 보내시고 힘들어하시는 상황 속에 제가 또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가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방송 계기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같이 옛날 신앙 회복되시고 앞으로 또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방을 마치고 비에 젖은 길을 따라 태안읍에 있는 비전센터로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백재임 사모님을 중심으로 날마다 공부방이 진행되는데요.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저녁을 먹고 말씀을 나누며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홍희삭 선생님이 오늘은 우리 공부방에 오셔가지고 너희들하고 같이 말씀도 묵상해 주시고 또 좋은 음악 수업도 해주신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너무 반갑지?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은이가 오늘 진행해 주세요. 네. 영자는 한 절, 그리고 조연이는 여섯 절 읽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가장 큰 영광이 없다는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에 침범하는 나는 죽음을 당할 것이란 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죽게 될까봐 올라오지 마라 그러셨어. 말씀은 있는데 여느 아이들처럼 평소에는 시끌벅적하지만 말씀 앞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진지합니다. 다시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돌아온 심옥교회 아이들. 바로 음악 수업으로 이어지는데 이삭 형제 어떤 수업 준비했죠? 아이들이 직접 한 말들이나 단어들을 써서 가사를 잘 쓰고 그 안에서 혹시 몇몇 아이들이 이제 멜로디랑 이런 것도 같이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참 재밌을 텐데 라는 희망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제 봐야죠. 저도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랑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좀 긴장이 돼요. 요즘 우리 총각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예요? 시험. 시험? 네. 기말고사가 가까워 기말고사가 있어요. 네. 시험 안 현재는. 봤어요? 아니, 시험 봤죠. 봤어야 되는데. 시험 봤죠. 통과했어요? 그쵸? 아니, 한 번에 합격한 거 마음은 알아요. 네. 기쁘잖아요. 네. 근데, 한번 했는데 떨어지면은, 기분이 속상한 거. 모든 사람은 자살자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니까. 그게 어떻게 하면은 안 속상해요? 100점 맞아요. 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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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백. 올백 또. 축구. 축구. 맛있는 거 먹었어요. 책 엄청 재밌는 거 발견하면은 네. 좋은 재밌어. 책을 찾았을 때 되게 재밌어. 아이들의 순수한 생각들을 이삭 형제가 정리하니 신기하게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올백 맞을 때 좋고 옷 살 때도 좋고 헤트트릭 넣을 때도 좋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직접 멜로디를 만드는데요.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알겠어? 어떤 노래는 느꼈습니다.
잘했어요. 예, 어차피 뺏겨도 돼.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뺏겨. 자. 끝이야. 이러면 끝이지. 라라라라라라 좋네. 라라라라라 여자. 세상에 없는 심옥교의 아이들만의 노래. 아이들의 표정에서 즐거움과 행복이 그대로 묻어나네요. 정리를 해봅시다. 어른들 생각에 걸러지지 않고 애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선택한 단어로 노래가 만들어지니까 저는 아까 놀랬던 게 저는 가사말이 다 외워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들 입에서 나온 가사말이라든지 빨리 아이들이 익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한테도 친구한테도 언니한테도 사랑해야지 사모님께도 또리한테도. 어른들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며 살아가는 요즘 아이들. 공부방 아이들은 오늘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파란 하늘처럼 드넓은 아이들의 마음이 멜로디를 따라 전해집니다. 사역한 지 3년 반밖에 안 됐고 특별한 열매도 없는데 제가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다시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제 사역을 돌아볼 수 있고 앞으로 정말 더 어떻게 하면은 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풍성한 사역이 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게 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영혼 구원, 예수님 자랑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심옥교회로 만들어갈 그런 이렇게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화려하지도 요란스럽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던 말구유처럼 빛도 없고 누군가의 의도 드러나지 않는 아주 작은 곳, 아주 좁은 길, 그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태안 심옥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나는 올백만 주셔 좋고 못살 때도 좋고 몸에 쓰도 좋고 빛들이 나올 때도 좋은 식사들 때 칭찬받을 때 맞춤을 출 때 노래 부를 때 사모님께도 자 나타났다